박해진 안 들어 나왔고요. 김정은 또 다시 석점. 공격 리바운드 우리은행. 자, 1쿼터 이제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김정은 돌파. 공 아직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김한별은 더블로 넣습니다. 아, 김경훈 선수 이 공격의 옵션을 여러 가지 섞어주는. 네. 그 모습으로 수비자가 계속 좀 당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페이크 동작을 썼었기 때문에 지금 김한별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고 또 인사이드로 스텝을 넣어주면서 또 바스켓 카운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두 번의 공격권, 공격에서 모두 상대 파울을 얻고 추가 자유투를 얻고 있는 김정은 선수입니다. 역전에 성공한 우리은행. 아, 자유투는 계속 짧아요. 세 개 연속 놓쳤습니다. 22대 20 던집니다. 이주연 석점. 굉장히 빠르게 던져봤는데요. 자, 이부터 시간 이제 떨어집니다. 박해진 점프스 연결. 마지막에 토마스가 건드리면서 터치아웃입니다. 네, 지금 터치아웃이 나오긴 했지만 박해진 선수의 이 적절한 높이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터치아웃에 관한 비디오 판독이 요청이 됐습니다. 토마스가 지금 쳐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어천화가 잡고 내려오는 과정이었고요. 어천화와 토마스. 자, 여기서 지금 이주연 선수는 이제 상관이 없고요. 예, 바로 여기서 토마스와 어천화 선수인데요. 어천화 선수가 의도적으로 좀 예, 두 팔을 좀 빼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자, 심판진들의 판정을 한번 기다려 보죠. 토마스가 지금 왼손을 건드리는 장면이고요. 역시 두 선수의 이제 왼손을 보면 그렇죠.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생명의 공격으로 예,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디오 판독에 성공을 하는 임금배 감독이에요. 22대 20. 자, 이제 3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1쿼터. 점선 2점 차 뒤져있는 삼성생명. 이주연. 자,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은혜 그대로 터치아웃. 지금은 배윤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좀 이주연 선수가 돌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바운드 패스 김한별. 박하나 끌고 들어갑니다. 공이 빠졌어요. 수비가 되네요. 수비 성공입니다. 자, 원샷 플레이하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박해진이 경기를 조립합니다. 샷클락 꺼져있는 상황. 8초 남았어요. 투맨 게임이었군요. 어처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 체크해야죠. 삼성은 이제 속공의 타이밍인데 1초 남았어요. 던집니다. 공격 양팀 모두 마지막 공격 실패하면서 22대 20 고득점 1쿼터가 나왔네요. 그렇죠. 양팀 다 뭐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만큼 정말 득점이 많은 득점이 나오면서 1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점수 2점 차입니다. 우리은행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로 이어드립니다. 아산 이순신 체육관입니다.